국회의원 재판 예상 문건을 만든 사람이 현직 공보판사로 드러났습니다. 공보판사는 이 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법원의 영장 기각을 홍보하는 역할도 하고 있었습니다. 한우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은 지난 2016년 양형위원회 소속 구모 판사가 여러 국회의원들의 재판 쟁점과 선고 예상, 양형 기준을 연구한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그동안은 이런 상고 법원을 지지한 홍일표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재판 예상 문건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구 판사가 임종원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를 기조실에 보고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 조직법상 양형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해야 하는데 행정처의 상고법원 로비를 위해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구 판사는 검찰 소환 조사에서 일부 문건을 작성해 기조실에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문제는 구 판사가 현재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라는 점입니다. 구 판사는 지난 1일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바로 다음 날 해당 수사에 대해 흠결이 있어서 영장을 기각했다는 법원 입장을 직접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5일 2차 조사를 받았습니다. 본인이 연루된 수사의 영장을 심사하는 판사와 소통한 셈입니다. 대법원 측은 검찰에서 조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몰랐고 공보 업무 배제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TV조선 한우리입니다.